자, 잠시만요. 음악이 들어갑니다. 예, 방송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페이스북에 올린 대로요. 예, 그 다음에 OKGSP에도 올렸는데, 오늘은 어제 방송에 이어서, 예, 오늘은 어제 방송에 이어서 OKGSP에도 올렸습니다. OKGSP에도, 이렇게 올려서요. MySQL과 MySQL과 MariaDB 그리고 자바 이렇게 꾸며집니다. 예, 어제 방송하다 삑사리 난거 있죠? 방송 사고 난 거. 조윤종님의 그 올챙이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이렇게 해주면요. 올챙이 다운로드. 올챙이가 뭐냐고요? 데이터베이스 허브입니다. 허브. 예, 깃허브 좋아하는데요. 올챙이도 허브예요. 예, 허브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허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야망이 장난이 아닙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예, 웹 브라우저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웹 브라우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챙이만 띄우면 예,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게다 가능해요. 그러면 예, 리눅스도 되고 왜 리눅스도 되고 뭐 맥도 되고 그다음에 윈도우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 아파치 하이브. 이건 빅데이터 SQL이잖아요. 아파치 하이브 그다음에 아마존의 RDS 그다음에 전 요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여간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몽고DB. 예. 요게 국내선 좀 문제가 좀 있었죠. 예. 그다음에 큐브리드. 예. 그리고 마리아DB. 예. 마리아DB는 MySQL하고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라고 하긴 좀 그런긴 한데, 예. 여튼 여기에 예. 이게 이렇게 갈라지게 된 데는 오라클이 혁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SQLite, 이건 파일DB고요.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MS SQL,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SQL, 그 다음에 예. 아파치 타조, 예. 이것도 국내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죠. 타조가 아파치 타조로 검색을 하면요. 아파치 타조, 아파치 예. 타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인큐베이터가 나올 거고요. 예, 잠깐만요. 사이트를 아파치.org 이렇게 검색을 딱 해주면 기태 토조는 있는데 왜 타조가 왜안 보이죠? 호호. 잠깐만. 설마 벌써 이렇게 뜬 거예요? 아, 제가 오타군요. 타죠. 네, 그러면 예, 인큐베이터에 아직 있어요. 아파치 인큐베이터에 타조가 아직 있고요. 이 타조 아이콘은 되게 예, 재기발랄해요. 예. 여기에 유다낙스님이 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인큐베이터에 타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예, 아파치 인큐베이터에 한때를 풍미했던 그 플렉스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빠졌네. 안 빠졌네가 아니라 빠졌네요 벌써. 플렉스 여기 있었는데. 예, 그다음에 하둡 개발 도구. 이것도 인큐베이터에서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다음에 오로라, 그다음에 암바리, 그다음에 타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스톰, 예. 스트라토, 뭐 웨이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프 오브 인큐베이터 히스토리 여기 딱 들어가면 예, 인큐베이터 히스토리가 쭉 나오는데요. 예, 아파치 인큐베이터 히스토리 해가지고 옐로우가 토탈 포들링 커런트 인큐베이션, 예, 그 다음에 그린은 카운터 포들링 인터드 뭐 해가지고 큐뮬러티브 해가지고 현재 인큐베이터를 거쳐간 게 60개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요 정도의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2012년 1월 3일 날 이거 다국어 페이지가 처리가 돼 있네요. 예, 타임 플롯 스마일 있고요. 아, 시밀레, 예, 시밀레. 아, 이거 되게 헷갈리죠. 여튼 아파치 인큐베이터가 이렇습니다. 아파치 인큐베이터에서 잘 크면 여기 인큐베이터 대신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런 동종의 것들로 뭐가 있냐면 통캣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파치의 대표 대명사죠. HTTPD, 아파치 웹 서버. 요거는 아파치 웹 서버고, 요건 통캣이고요. 그다음에 되게 많이 있어요. db.apache.org 여기 들어오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어제 방송에 이어서 지금 많이 들어오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다시 아직 녹화 시작도 안 했고요. 녹화 시작도 안 했고요. 녹화 시작도 안 했고 그다음에 워밍업 했습니다. 원래 방송 전에 한 10분 전, 예, 10분 동안은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예. 오늘은 좀, 예.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녹화 시작하고 방송 들어갑니다. 예, 녹화 시작했고요. 아파치 DB 아파치.org 이 도메인 알고 계셨어요? 예. 이거는, 예. 아파치가 DB도 이렇게 컨트롤하고요. 거기에 뭐 더비 이런 것좀 아시죠? 예. 그다음에 JDO 이런 것도, 그다음에 토크 이런 것들을 아파치 쪽에서 이렇게 키워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전에는, 예, 아파치의 대명사인 HTTPD, 예. HTTPD 그 웹서버고요. 아파치 웹서버. 예.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많이 하는 데가 아파치 kr. 예, 아파치 kr.org인가요? 예, 아파치 여기서 저 웹서버를 번역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예, 아파치 kr.org 여기에 예, 이런 최신의 예, 정보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어요. 아파치 kr 이게 번역하는 사이트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이게 웹서버, 아파치 웹서버고요. 아파치 웹서버하고 혼동하는 게 이제 아파치 톰캣이죠. 아파치 웹서버 플러스 톰캣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톰캣을 아파치에서 키웠기 때문에 아파치 톰캣입니다. 예, 아파치 톰캣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타조점 아파치.org가 생기기 원해요. 아직은 여기 이 수준은 아니고요.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타조가. 타조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거는 예, 아파치 인큐베이터에 있고요. R이죠, R. 예. R 하니까 뭐 게임도 생각나고 그러시네요. 여기에 보시면 dispatch tracks dot project status incubator wise former general performer project status look on the project website 해가지고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보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젝트 웹사이트는 저 밑에 있어요. 타조 인큐베이터. 예. 위키도 있고요. 위키를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위키. 21세기 프로젝트의 21세기 프로젝트의 문서화는 위키가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위키 이거를 보니까 좀 느낌이 미디어 위키 같네요. 미디어 위키 같은 느낌이 쫙 드는데 아 무인무인 오 무인무인 위키 오 이것도 모임이 위키도 굉장히 국내에서는 끝내주는 프로젝트죠. 모임 위키도 뭐 모니모니 모임 위키도 지식이 모이고 모여서 이래서 모임이죠. 그 다음에 테드폴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 요 밑에 있는데요. 이 다운로드가 이 위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운로드 소개라고 딱 나와 있는데, 예, 사이트. 예, 다운로드 받으면서 이게 보시면 좋잖아요. 아, 파이야야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올챙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예, 방송 다시 보기에 가시면, 예, 여기에 어제 방송에서 예, MySQL과 MariaDB 해가지고요. MySQL을 엄청 디스했어요. 예, MySQL이 나쁜 게 아니라 MySQL을 책임지고 있는 그 조직이 조금 그래요. 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엄청 예, 그랬는데 예, 그 MySQL하고 MariaDB를 오늘 예, 올챙이를 가지고 같이 접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테드폴 올챙이 딱 들어가면요. 이 올챙이 딱 들어가면 다운로드를 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다운로드가 좀 위에 딱 있으면 참 좋겠어요. 밑에 딱 붙여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내려가요? 일단 다운로드가 위로 딱 올라가면 좋겠고요. 그러면 OS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다운로드해서 리눅스 버전, 그다음에 윈도우 버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범용으로 이렇게 예, 할수 있어요. 범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범용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딱 다운로드 해주면 요거를 예, 용량은 한 48.7메가 정도요. 그래서 요걸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시작해가지고 구글에서 받으니까 뭐 그냥 미국에서 오는 거 있고요. 뭐한 1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면 잠깐 수다를 떨까요? 예, 테크 수다. 테크 수다. 유쾌한 테크 수다. 예, 이게,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원래 그, 컨트롤 T에서, 예, 컨트롤 T. 에이, 짜짜짜짜짜, 컨트롤 T. 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여기서 올라가요. 테크 크런치라고요.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부모님 예, 반갑습니다. 테크크런치에 가면 전 세계 특히 미국 중심에요. 예, 전 세계 그 테크 소식들이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블로그로 시작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테크크런치 여기가 뭐그전 세계 그 깃들의 놀이터라고 얘기하죠. 예, 정말 많은 깃들이 여기에서 하는 활동들을 이 사이트 하나만 보면 그냥 예. 이거 그 반응형 웹이 적용이 됐군요. 살짝 이렇게 늘렸더니 이거를 이렇게 살짝 늘렸더니 페이지 레이아웃이 싹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만 그랬나요? 여튼 여기 보면 예. 3분 전에 바인 론치즈 온 윈도우즈 폰. 예. 윈도우즈 폰에서 바인이 이렇게 바인은 이제 트위터의 동영상이죠. 동영상을 6초 이상 올릴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바인입니다. 그 다음에 예, 바인이라는 게 이제 윈도우즈 폰에서도 가능합니다라는 그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스캔하드 클로지즈 시리즈 어라운드 기어링 업 해가지고 뭐 이런 예, 메디컬 트리코더 뭐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예. 100만 달러 이렇게 걷어들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띵스 레이즈 이것도 뭐 투자를 많이 받았던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에스토니안 스타트업 플러머 레이즈 이거 다 투자 받았다는 얘기 되게 부러워요. 네, 레이지즈 이게 꽤 이런 예, 투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군요. 테크크런치에 예, 요 테크크런치를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말고 그냥 테크스타라고 해가지고요. 텍스트 잉글리시도 있네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데요. 이것도 왜 잉글리시라고 다 써? 그냥 이해만 쓰지. 여기 타조 있죠? 금방 얘기했던 예, 타조. 예, 타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왜 SK텔레콤이 예, 타조를 프로모트할까요? 예, 이렇게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왜 SK텔레콤이 타조를 쫄까요? 예. 라고 되죠. 아직 갑질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요. 예, 좋은 말이 살짝 안 나옵니다.
아, 삼성 갤럭시 라운드 뭐 해가지고 10월 12일 도안구 기자가 아 이것도 영어로 쓰지 그냥. 그 다음에 아, 왜 CSO의 이해진 의장님이 예, 네이버 설립자죠. 네이버 설립한 이해진 의장님이 왜 네이버를 사직했을까? 아, 이런 게 기사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뭐 센제임 예, 뭐 해가지고 쭉 이런 뉴스가 쭉 나옵니다. 테크스타 예, 잉글리시 버전이고요. 요거의 한국 버전은 예, 이렇게 나옵니다. 탑뉴스 해가지고요. 여기에 또 컨테스트 얘기네요. 예. 사스 마이닝 챔피언십 우승해가지고 3인 3색의 조화가 그거를 예. 그래서 숙명여대 통계학과 4학년이 1등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사스면 굉장히 훌륭한 회사잖아요. 한번 회사에 들어가면 못 나올 정도로 복지가 너무 잘돼 있는 사스. 예. 그 다음에 한국 MS 윈도우 7용 IE11 출시. 예.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GitHub에도 이런 게 생겼어요. 예, GitHub에 이렇게 지금 예, 죄송합니다. 감춰야 되는데. GitHub에 이런 사진이 떴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Please note that GitHub no longer supports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7과 8. 인터넷 익스플로러 7하고 8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No longer. GitHub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신의 버전, latest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구글 크롬 또는 파이어폭스로 접속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9으로 접속하면 예, 이걸 꺼주세요. 뭐? 예, 호환성 보기. 이거를 꺼주세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 이래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예, 뭐 일장일단이 있죠. 예. 예, 여튼 이렇게 됐고요. 제 프로필 사진을 좀 바꿨더니 예, 관심이 예,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예, 올챙이 다 받았고요. 아, 테크스타 좀더 보고 그다음에 한 2분 뒤에 예, 가도록 할게요. 설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방송은 오늘 10분 좀 늦게 시작했고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은 좀 늦게 시작했고 그리고 한 방송 한 10분은 그 오프닝 게임이 있어요. 오프닝 게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닝 게임 뒤에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는데 본 게임은 이제 1분 뒤에 60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메인 캘린더 전면 새 등장했고요. 11월 11일 날 예, 이거 어제 건데. 그다음에 안성기 아저씨가 배우가 예, 이분 이제 좀 슬프죠. 예, 그다음에 키워줄 멘토 찾는다 해가지고 예. KT가 아이들의 꿈하고 끼를 키워줄 멘토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우를 찾나 봐요, KT가. 예. 그다음에 KT 말고 MS가 이제 11월 18일 I10을 했고요. 판도라 TV. LOL. 예. LOL. 예. 야한 LOL이죠. 예, 에로티시즘 L인가요? 예, 하여간 판도라 TV가 이거 한다 그래요. 얘들도 이제 세금 내겠군요. 예. 그 다음에 글로벌 유통해가지고 아 참고로 LOL을 그 롤드컵인가요? 롤드컵? 롤드컵이 2014년 한국에서 한대요. 아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바람잘날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모바일 바람. 예. 바람잘날이 없다 그러니까 모바일 바람이 제대로 탔어요. 알서포트. 아 여기는 되게 알서포트에 근무하시던 분, 대단한 분은 알고 계신데요. 이거는 60분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테드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에서 여기 테드폴을 이렇게 압축을 풉니다. 압축을 여기에서 알아서 풀기. 그러면 알아서 쫙 풀리겠죠? 그러면 요맨 밑에 여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를 더 해서 요거를 컨트롤 X 해가지고 예. 컨트롤 X에서 C 드라이브에 자바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예. 아, 음악 소리 별로 안 크죠? 예. 그 다음에 MySQL과 MariaDB는 오라클의 삽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여기에 딱 하셨는데 MySQL과 MariaDB는 오라클의 삽질. 오라클의 삽질이다. 쌍둥이네, 똑같아요. 네, 어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라클이 왜 저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거대 오라클이니까요. 예, 여기 이제, 요걸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MySQL은 3306 기본 포트로 깔았고요. 네, MariaDB도 3306으로 깔려다가 포트가 충돌하니까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같은 포트를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맨 처음부터 로그인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예.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하고요. 예. 신규 등록을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그냥 매니저 로그인 해가지고, 매니저 로그인으로 싹 들어갔어요. 브라우저에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127.0.01, 이게, 어제 그 그림이 있었죠? 되게 웃겼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라고 하니까 127.0.0.1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로코로스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고 되게 웃었는데, 얼챙이를 이렇게 앞으로 뺄게요. 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이렇게 IP가 그냥 있어요. 이거 뭐 테스트용으로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예. 테스트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핑을 날려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핑을 날리는데, 핑이 떠 있어요. 그러면 서버가 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핑이 떠 있다는 얘기는 이 서버 살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핑 테스트 해가지고, 예, 핑 테스트 성공했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핑 테스트 있는데 테스트 커넥션 이렇게 해주면, 커넥션 테스트. 이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만약에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틀리면 테스트 커넥션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핑 테스트는 서버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거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테스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 확인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샘플 MySQL DB에 접속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올챙이를 다운받는 그 주소는 예, 올챙이를 다운받는 주소는 헤드폴 여기고요. 여기 전 단계까지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요거 긴 주소를 여기다 딱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딱긴 주소를 써가지고 보내드리면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요걸 줄여가지고 9.글이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9.글에서 여기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주소가 굉장히 짧아져요. 짧아져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딱 붙여 넣어드리면 훨씬 더 접속하기 편하죠. 접근성이죠. 예. 접근성을 개선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올챙이 DB를 예. 요거 통해서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들어갔고요. 유저 롤, 그 다음에 유저 인포 데이터, 유저 그룹. 이건 무슨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렇게 됐을까요? 더블 클릭하면 이클립스하고 똑같아요. 이클립스 RAP로 만들어가지고 리치 어플리케이션 예, 플랫폼인가요? RAP로 만들어서 이클립스하고 똑같이 단축키 먹고요. 예, 여기에서 컨트롤 M 눌러주면 작아지고 다시 컨트롤 M 눌러주면 커지고 이런 것들이 예,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면 예, 컨트롤 M
그다음에 여기다 맞추면 컨트롤 M, 컨트롤 M 이게 다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저 DB라고 딱 선택하면 여기에 유저 DB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예, 시퀀스 있고요. 프라이머리 키, 예,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예, DB ID 해가지고 쭉 보여집니다. 널, 디폴트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코멘트로 단 것들이 쭉 나옵니다. 예, 뭐 S탭, 스텝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있고요. 여기 뷰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도 여기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로시저, 예, 프로시저 이렇게 있고요. 펑션도 있죠. 펑션은 지금 MySQL에서 펑션을 안 만들었는데, 만약 오라클에서 펑션을 사용하신다면 그 펑션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리거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접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접속을 끊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큐브리드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큐브리드의 호스트는 이것도 혹시 살아있나? 네, 19이니까 이건 없겠네요. 큐브리드고요. 큐브리드의 OKGSP.net 호스트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안 알려줌이에요. 안 알려줌. 패스워드는 안 알려줌. 안 알려줌. 그 다음에 핀 테스트 하고요. 핀 테스트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예, 테스트 커넥션 해가지고 커넥션을 딱 해주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예. 오래 걸리네요. 이러면 타임아웃 걸리는데 예, 좀 불안한데요. 테스트 커넥션 해가지고 이런 제가 맥에서 이 까만 화면 안 보이시죠? 지금 네. 맥에서 안녕하세요. PC로 오셨군요. 예. 네. 예. 네. 패스워드가 접속이 안 되는군요. 예. 큐브리드는 역시 어렵습니다. 예. 예, 큐브리드 말고 어제 했던 걸로 바로 갈게요. 어제 뭐를 했냐면요. 예, 설마 OKGSP 지금 다운된 거 아니겠죠? OKGSP, OKGSP RT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저거 했다고 OKGSP 다운된 건 아니겠죠? 지금 현재 OKGSP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현재도 62명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데 예, 다운은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도 볼 수 있고요. 예, 여기 제주도에서도 접속했고요. 북제주죠. 제주시 예, 이렇게 쭉 접속. 서울이 제일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빨간색은 빠졌다는 얘기고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요. 많이 빠졌으면 이거 다운된 건가? 아니죠. 예, 아직 멀쩡합니다. 예, 쉽게 죽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어제 방송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 MySQL 하고요. 그 다음에 MariaDB를 Eclipse에서 접속을 해봤어요.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mvnrepository.com 이렇게 여기에서 MySQL로 하면 MySQL JDBC 드라이버를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바이너리 요거를 딱 다운받으시면 이 해당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사이트는 여기에 보시면 메이븐 스크립트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래들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이트거든요. 그 라이브러리 뭐 예를 들어서 JDOM 하면 JDOM 관련된 JDOM 관련된 그 파일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운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바이너리도 그냥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자르 파일. 예, 그래서 저걸 다운받은 다음에 이클립스에서 MySQL하고 MariaDB를 딱 예,
예, 이클립스 나와라. 아, 이클립스를 실행을 합니다. 이클립스를 딱 실행을 하고요. 예. 이클립스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 실행된 이클립스에서 그 JSP로 접속을 한번 했었죠. JSP에서 접속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정보를 이렇게 뽑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거에 이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가 실행되는 동안 실행이 됐죠. 안 하려고 했더니 어제 그래서 MySQL 파일이 있는데요. 예, MySQL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context.xml 요거는 접속한 MySQL에 대한 정보. 여기서도 Ctrl M을 누르면 Ctrl M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확대가 되고요. 여기에서 로컬호스트에다가 자바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걸 MySQL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MySQL DB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MariaDB라고 하고요. 요거는 3307 해가지고 포트를 하나 살짝 꿨어요. 예. 플러스 1 했어요. 1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3306 플러스 1 하니까 3307이 됐고요. 여기에 똑같이 자바 유저, 패스워드는 자바 듀드 해가지고 이렇게 엮었고요. 요 컨텍스트 요거를 이 파일이 어디 있냐면 여기 요걸 딱 눌러주면 여기에 쫙 확장되면서 짜잔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메타 NF 이 폴더 잘 모르실 텐데 요 폴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예, 어플리케이션 배포할 때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폴더도 스펙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접속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있으니까요. 중요한 DB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MySQL 커넥트 자바 자르 파일 여기 있고요. JSA라고 스탠다드는 요거는 이제 이 테스트 페이지에서 test.jsp에서 사용하는 게 test.jsp에서 사용하는 요 JSTL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는 저기에다 webinf lib에다 넣는 게 이게 스펙이에요. 이거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나요? 이러고 질문하시면 예. 그거는 예.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좌측 통행하는데 우측 통행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컨텍스트에서 세팅한 거를 웹 XML에서 딱 중계를 해줍니다. 중계를 이런 식으로 중계를 해줘요. 여기에 보면 MySQL DB, 그다음에 MariaDB 이렇게 이름으로 이거를 자바 네이밍 디렉토리 인터페이스인가요? JNDI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으로 이렇게 리소스를 찾아가는 거, 리소스를 찾아가는 거를 JNDI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명시를 하는 게 낫죠? 여기에 JNDI 이렇게 해주면 예, 자바 네이밍 앤 디렉토리 인터페이스 요거는 디렉토리 인터페이스 요거하고요. 여기 JNDI 방식으로 이렇게 JDBC에 MySQL 나와라. 그 다음에 JDBC에 MariaDB 나와라. 이렇게 해주면 여기 컨텍스트에서 딱 세팅해준 요 정보를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리턴되는 타입이 뭐냐면 예,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 요거고요. 리턴 타입은 요거 데이터 소스로 리턴이 돼요. 여기 자바 X에 SQL에 데이터 소스. 이 자바 X 이거는 원래 익스텐션이에요. 자바의 표준이 아니라 원래 자바는 SQL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바 X에서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추가된 것들이죠. 나중에 표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이 딱 돼서 MySQL하고 TestDB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놀라셨죠? 당황하신 분들이 여기 많았어요. 요거 서버는 많이 없는데 요 옆에 있는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는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요걸 더블 클릭해주면 예,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접속이 돼요. 그리고 스키마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테이블에서 이렇게 해서 에디트가 돼요.
여기 이렇게 에디트, 요게 지금 테이블, 이만큼 들어가 있죠? 네 컬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닫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더블 클릭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고 마리아디비 여기 딱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거 마이스퀘얼이 있는데 마이스퀘얼 여기에 보면 마이스퀘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죠? 이거 정보를 디스커넥트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보를 좀 바꿀게요. 요거 정보를 오른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에서 여기에서 드라이버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MySQL 말고 자바 테스트라고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바 테스트라고 놓고요. 요거를 자바 유저 그다음에 자바 듀드 DUDE 어이 친구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면 연결이 됩니다. 이건 지금 MariaDB예요. MariaDB 여기 똑같고요. MariaDB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예, 잠시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호스팅한 DB도 그렇게 설정할 수 있나요? 라고 별풍선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예. DB를, 외부에서 공개를 했다 그러면, PHP 마이 어드민 그거 가지고 그 웹사이트 통해서 접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MySQL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줬다 그러면, 접속 가능하죠. Eclipse에서도 되고, 접속 권한만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 통해서 접속하는 거 권한만 열어줬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엔 테스트 데이터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에디트에서 딱 보면 요거는 한 줄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MySQL은 MySQL DB에서 데이터 소스 MySQL DB에서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그다음에 MariaDB 요거는 MariaDB에서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오른 버튼 선택하고 아니다. 요 위에서 run as 하고요. run as 하고 run as 그다음에 run on server라고 딱 해주시면 여기에 실행이 딱 됩니다. 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MySQL을 딱 볼게요. MySQL 이렇게 딱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예,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규칙만 맞춰주면 돼요. 규칙만 맞춰주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딴 식으로 코딩하면 되게 싫어해요. 예. 그냥 테스트용으로는 이게 되는데. 이거를 자바를 쓰지 않고 그냥 자바 코딩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무대뽀로 덤비면 예,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디자인 패턴에 어긋나거든요. 디자인 패턴은 이제 넌 예의도 없니? 막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감히 JSP에서 SQL을 날려가지고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형식주의가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혼자서 작업할 때 간단하게 테스트할 때 좋고요. 이런 거 만들 때뭐 저런 식으로 접속을 하면 괜찮아요. 어떤 거냐면 그 ns2012.co.kr인가요? 뭐였더라? 이거 아니고 뭐였지? 뉴클리어 스트럭처 이거 아니고요. 예. 에이, 모르겠다. 국정원. 예. 이게 없네. 재판 시발단 타임라인. 여기 있다. NIS구나. 국가정보원. 이 사이트 같이 그냥 페이지가 박근혜 퇴임까지 1564일. 야, 이명박 얼마 됐다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사이트 딱 보시면 NIS2012CO.KR 이 사이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이 쫙 만들어지죠. 이럴 때는 저런 JST를 만드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쭉 됩니다. 예, 이렇게 쭉 예, 이렇게 옮겨지는 게 쭉 보이시죠? 예, 이런 거 할 때는 어, 고가 기념품이 제공했대요. 고가 얼마짜리? 뭐 넥서스 5 이런 거 아직 이때는 안 나왔죠. 예, 여튼 이렇게 뭐 페이지 몇 개 안 될 때는 저렇게 JS1 써가지고 빨리 개발을 해도 좋은데, 어우, 예, 좀 무거운가 봐요. 페이지가. 예,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썼습니다. 지금은 뭐를 할 거냐면요, 어제 봤던 톰캣 아파치.org, 톰캣 아파치.org에 여기에 딱 들어가시면 예, MySQL로 접속하는 요 방법이 여기에 쭉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톰캣 문서 들어가시면 톰캣 아파치.org에 다운로드 받는데 밑에 여기에 톰캣 7.0 도큐멘테이션 있죠? 요 도큐멘테이션에 가시면 여기 아홉 번째가 JDBC 데이터 소스, JSP에서 데이터 소스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MySQL 있고 오라클이 있어요. 그래서 MySQL 방법은 어제 설명을 드렸고, MySQL 방법은 여기 어제 설명을 쭉 세팅하는 방법을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라클 쪽에 뭐가 있냐면 자바 파일 컨트롤하는 게 여기 쭉 있어요. 그래서 리소스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웹INF 이렇게 하는 거 그대로 있고, 밑에 코드 이그젬플 해가지고 요 코드가 있어요. 코드 스니핏. 요거를 갖고 이제 자바 코드에서 저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는 거를 같이 오늘 보기도록 하겠어요. 예, 지금 12시 43분이고요. 요거를 이제 이클립스에서 예, 여기 이클립스에서 JDBC에서 이제 이렇게 컨트롤 할 텐데, 자바 여기에 SRC에다가 컨트롤 N 해가지고요. 테스트에서 테스트 케이스 하나 만들고요. JUnit 테스트 케이스 이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커넥션 테스트 해가지고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요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쭉 돌릴 수가 있겠죠. 아, 예, 어떤 분이 딱 써주셨는데요. TDD, TDD를 좀 느낌 아시나 보죠? 예. TDD 예. 느낌 아시나 보죠? 예. 저도 참 TDD 참 좋아하는데요. 예. 예. 오늘도 응원의 느낌으로 힘차게 박수 세 번이 아니라 박수 세 번보다 저희 추천하게 눌러주세요. 예. TDD를 처음 들으시는군요. 예. 지금 예, TDD는 60초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커넥터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커넥터가 있고요. 커넥터가 있고요. CONNEC 커넥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커넥터는 new 커넥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커넥터라고 해요. 커넥터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이 커넥터의 커넥터 요거는 뭐냐면 예. 잠깐만요. 임포트에서 뭐가 커넥터가 들어갔나요?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커넥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넥터에서 get connection 해가지고요. 예, 이 커넥터에서 get connection에서 이 get connection에서 이걸 어디다 넣을 거냐면 커넥션에 con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커넥션 여기 컨트롤 1 눌러주면 자바 SQL의 커넥션 요거를 임포트 할 거고요. 여기 임포트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커넥터가 있는데 그
그거를 리턴하는 게 이제 get connectio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TDD 보면 테스트가 드리븐해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먼트. 이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먼트는 뭐냐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먼트 해가지고요. 로먼트 가지고 지금 보면 실제 사용되는 클래스 이전에 요 테스트라는 게 테스트 케이스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서 하는 건 뭐냐면 assert not null 해가지고요. 이게 커넥터 CON은 이렇게 결과로 받은 거 있죠. 이 결과로 받은 게 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에서 커넥터가 있죠. 커넥터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딴 건 다 닫고요. 집중을 위해서 close others에서 다 닫고 여기에 별표가 있다는 건 저장이 필요하죠. Ctrl S에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Ctrl 1 누르면 여기에서 create class connector라는 걸 지원을 해줘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커넥터 클래스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1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주면 여기에 커넥션 커넥터에 요 함수도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로 인해서 요게 실제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테스트 케이스에 의해서 요게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테스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코드 만든다 해서 TDD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사이드 이펙트 이렇게 컨트롤 할 때 되게 편해요. 사이드 이펙트 그거를 굉장히 편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뭐를 할 거냐면요.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여기에서 실행시키려고 하면 이거를 좀 줄일까요? 여기에 또 이렇게 해서 run as junit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여기 이렇게 돌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와요. 이 빨간색으로 나온 건 뭐냐면 failure, 실패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러가 났대요. 이게 널이 아니길 바랬는데 이게 널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지금 return 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요거를 붙여넣을게요. 예. 그러면 여기서 Ctrl Shift O 해가지고요. Organize Import 요거 딱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Organize Import가 여기는 없군요. Organize Import 해가지고 Ctrl Shift O 눌러주면 데이터 소스는 여기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밍 컨텍스트도 요거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면 임포트가 이렇게 쫙쫙쫙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트라이캐치로 잡아줘야 되겠죠. 예, 트라이캐치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릴게요. Alt키 누르고 요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Add Catch Close 해가지고요. Add Catch Close 여기서 Ctrl 2를 누르면 Ctrl F1 아니고요. Ctrl 2를 누르면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가이드가 다 나오죠. Add Exception 이렇게 해서 딱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딱 돼요. 이런 거 봤어요? 예. JDK 1.7부터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Exception이 여러 줄 캐치문이 이렇게 쭉 되면 되게 좀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커넥션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커넥션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선언이 지금 여기 안에서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컨트롤 쉬프트 P 눌러주면 그 위치를 왔다 갔다 해주는데 처음과 컨트롤 쉬프트 P요. 네, 왔다 갔다 해주게 되는데 지금 요 안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이 괄호 바깥으로 이게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가 문제야 이러면
예, 이니셜라이즈 버라이버를 해달래요. 그래서 여기 이니셜라이즈 해주고요. 이게 잘못되면 예, 널이 리턴이 될 거고요. 예, 잘못될 수밖에 없죠. 지금 오라클 찾고 있으니까. 오라클 설치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예, 쫙 돌릴게요. 그러면 또 여기서 예, 쫙 돌리면 커넥션 테스트에서 이렇게 돌리면 또 이렇게 예, 에러가 쭉 나옵니다. 아까하고 좀 다른 에러가 났고요. 예, 여기 쭉 가면 예, Need to specify class name in environment와 system property as an applet parameter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예, 내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그런 그건 아니었어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커넥션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예, get connection에 F3 눌러가서 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MySQL MariaDB라고 할게요. MariaD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커넥션 테스트 요거를 다시 돌릴게요. 그러면 need to specify class name 해가지고 class name을 specify 할 필요가 있다. system property에 알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initial context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복사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driver class name 그 다음에 컨테이너 예,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예 뭐가 필요할까요? 어제 방송했던 것 중에서 슬라이드 쉐어.net에 여기 프리젠테이션 여기에 보시면 거기에 필요하죠. 예, 여기 2시간 만에 자바 데이터 처리를 배우고 싶어요. 여기에서 어제 잠깐 나왔던 코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오늘 꽤 버벅거리네요. 예, 여기에서 쭉쭉쭉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넘어가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JDBC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 예, 여기에 요게 빠졌어요. 클래스 포 네임 해가지고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줘야죠. 예. F3에서 여기에서 예, 클래스 포 네임 해가지고요. 클래스 포 네임 여기에다가 예, com.isql. jdbc.driver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해서 예. 요것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1 해가지고 여기에다 또 이렇게 해주면 클래스나 파운드 익셉션 이렇게 들어가죠. 예, 요렇게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TDD 어렵죠? 아니요, 처음 하는 건 다 어려워요. 땀난다. 전에 했을 땐 됐는데. 잠깐만요. 웹앱스,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웹.xml에 혼의 문제 없는 건가요? 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AS를 해볼게요. 요거는 다시 한번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뚝 떼어내가지고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서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바 JDBC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예, 자바 JDBC 하고 그 다음에 자바 JDBC SRC에다가 저 두 개의 파일을 복사를 합니다. 요 두 개의 파일을 복사하고요. 그러면 또 안 돼. 그러면 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건 오늘 제대로 삽질 방송이네요. 예.
지금 겨울인데 땀이 나고 있어요. 짜짜 이거를 제이유닛으로 돌렸을 때왜안 될까요? 제이유닛으로 돌렸을 때 이거를 돌렸을 때아 마리아디비 이거 제대로 맞게 가져왔는데 아 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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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요. 이거를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는 지금 웹서버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는 저기 어디냐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여기에 자바 퍼스펙트가 아니라 이게 지금 서버 있죠? 이 서버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서버가 꺼져 있는 상태면 지금 JNDI로 이게 뜨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켜져 있는데 이거하고 이 JVM하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가는 거다라고 지금 저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일단 어렵다. 지금 이 JUnit이 실행이 될 때, JUnit이 실행이 될때 이거하고 별개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JUnit으로 요거 JNDI 요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코드로 해야지 이제 제대로 나올 거예요. 여기 커넥션 여기서 컨트롤 F에서 자바 테스트로 검색을 해주면 여기 클래스 포네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 여기에 다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해주면 컨트롤 쉬프트 F 그 다음에 커넥션 콘 이거 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가지고 이거 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O 눌러서 다 빼고요. 이걸로 딱 했습니다. 네이밍 컨텍스트 이거 이거 안 쓰고요.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닛 컨텍스트 이거 안 쓰고요. 커넥션 풀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해주면 코드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가지고 여기서 커넥션 테스트 이렇게 해주면 파란불 나왔죠? 커넥션 가져왔죠? 난널 아니죠? 아, 난널이죠? 데이터 소스 이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가져왔고요. 커넥션 가져와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거를 합니다. 컨에서 prepare statement 해가지고요, SQL을 날립니다. SQL을 날리고요, Ctrl 1에서 SQL 로컬 변수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다시 Ctrl 1에서 initialize variable 했는데, 여기에서 select all from, test data 해서 이렇게 날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Ctrl, 또 Ctrl 1에서 트라이 캐치로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를 할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컨트롤 쉬프트 엘트 쉬프트 L 이렇게 해주면 PST MT 이렇게 해서 변수를 쫙 뽑아줘요. 변수 쫙 뽑아줬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F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 스테이트먼트 쿼리를 쭉 날린 거를 했을 때이 STMT에 execute 쿼리 해가지고요 execute 쿼리 해주면 execute 쿼리 해주면 이렇게 쿼리를 날립니다. 저 SQL문 요 SQL문을 이제 DB 서버로 날립니다. 그 다음에 요 DB 서버 날린 거에 Alt Shift L에서 요거를 RS라고 얘기해주고요. Result Set. 그 다음에 while하고요. RS가 있는 동안 RS가 next 해가지고 있으면 요거를 딱 실행을 해줘요. 뭘 실행을 해주냐면 RS